춤은 뭐 저는 분명 춤을 추면서 아 나는 제이홉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모니터링 딱 해보면 진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.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, 난 하늘 위를 갈래. You want it, man, it's you just one more time. 넌 내게 이 세계의 전부 같아.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부족한 거를 느끼고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 생각도 하고 공연을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니까 솔직히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정말 숫자가 많이지 사람이 만 명 있다는 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. 뭐라 말해야 될까요? 되게 기뻐요. 제 몸이 안 좋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래야 될 것만 같아요. Am I wrong? Welcome to 2017 BTS Lab Trilogy Episode 3. 우리 스토리 오사카 여가서. 공연이라는 거를 무게를 두고 이메시지 9번에서 8번 이 이야기 일본에서. 그럼 일본에서 했었어.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했을 때 이끌어 올리게 하려면 우리 항상 일본 공연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많이 웃고 많이 끼를 부리는 게 수학이 맞아. 일단 일본에 진짜 자주 찾아뵙고 공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노래를 듣는 위주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 비교적 좀 경청을 하는 분위기거든요. 그분들이 안 즐기는 게 아니에요. 그분들 나름 스타일대로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. 방식이 다른 거지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본 팬분들을 뛰게 하고 춤추게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역할인 거죠. 사이타마.